시끄러워. 아이고. 아니 가게 안에 웬 개집이. 아이고 냄새가 어서 나나겠네. 이 나오씨. 어 개집? 개집을 보셨네요. 아 냄새가 어서 나나겠네. 이 나오씨. 아 개집이 있어요? 가게 안에? 개 키우십니까? 네 아버지랑 이제 조금 늦은 오후에 같이 나와요. 아 이건 좀 심하지요. 가게에서 이게 개를 키워도 이게 말이 그렇지 테이블 옆에서 이거 테이블 아니야 이것도.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아니 개 뼈대기 아니야 이거 뼈대기 아니야. 아이 야구 이게 뭐야 이거 개가 먹던 거를. 이게 테이블 밑에 이게 뭐 이거 봐 이거 이게 지금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거야. 장사하는 집에서 테이블 밑에 이게 이건 진짜 말이 안 이거는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. 저도 개를 사랑하는 저도 개를 싫어하진 않아요. 그런데 개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요. 장사하는 집에서 아고 아고 들어오라 냄새. 아 나 참 심각하네. 이거 뭐 이거 이 테이블 하나를 완전 이게 지금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. 가정집도 아니고 이게 또 와 이게 내가 저 냄새 때문에 지금 밥을 안 먹겠다 지금 안 먹겠다고 한 게 아니 있다 안 먹겠다는 결정적인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. 이건 디저트용 그렇지. 아휴. 저걸 이제 후식으로 드리는 거죠? 네. 차라리 하질 말아요, 이 디저트 아이스. 이것도, 이거 빈통이었네, 또? 이게 뭐야, 이게. 응?